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문경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문경에 있는 절벽인데, 높이는 한 5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앞전에 와가지고 이쪽 절벽을 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능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오늘은 이쪽 절벽, 능선 정면에 보이는 이쪽 절벽과 이쪽 절벽을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오는데 눈이 좀 내려가지고 길이 빙판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곳곳에 사고 난 자리도 많고, 그리고 논두렁에 차가 뒤집어진 것도 몇 대를 봤습니다. 그래서 산행이란 것은 산에서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게 오고 가는 길에 운전하는 이 길도 산행의 일부분입니다. 이때도 항상 조심해서 오셔야 됩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빗길에 달리다가 이 다리 교량 이런 데 쪽에서는 한 번씩 얼었으니까 이쪽에서 차가 갑자기 미끌리거나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가서 가장 유명한 산악인인 김창호 대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산은 집에서 집으로.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와야만이 그 산행은 끝이 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행이란 것은 산에서도 물론 조심하고 안전해야 되지만은 오고 가는 길까지도 안전한 것이 완벽한 산행입니다. 이제 제가 도착했으니까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제가 산에 갈때 가져가는 준비물입니다. 여기 제가 초콩 각각 두개 그랬잖아요. 초콩 각각이 초코파이와 콩두유입니다. 요것을 각각 두 개씩. 그리고 요거는 물이 1000ml입니다. 1000ml는 제가 옆에 포켓에 끼워가고, 500ml는 이렇게 배낭 안에 넣어갑니다. 그래서 1000ml가 산행 중에 유실되거나 이렇게 분실이 되게 되면 비상용으로 배낭 안에 있는 500ml 물을 제가 먹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비상시에서는 몬스터와 그 커피 하나입니다. 근데 두개다 갖고 다니지는 않고, 산행 시간이 길어지거나 좀 험한 산행 이런 데갈 때는 비상용으로 몬스터 한캔 정도 갖고 갑니다. 이 고농축 카페인들은 사람이 어떻게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뭐 사고가 난다거나 갑자기 아니면 조난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체력이 바닥났을 때, 그때 몬스터 같은 거한 캔을 먹으면 긴장 완화도 되고 갑자기 한 순간적인 힘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이 마시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되도록 마시진 않습니다. 돌발 상황이 아니면 거의 마시진 않고 비상용으로 갖고 다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제가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이렇게 오버 트라우저 입고 나침반 차고 수건 목에 걸고 배낭까지 다 메었습니다. 이제 준비 운동까지 다 끝냈으니까 발에도 등산화 신고 스패치 차고 이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산행할 때 겨울 산행은 제가 그랬잖아요. 추위와의 싸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에 이렇게 5리터 패딩도 있고, 그리고 밖에 오버 트라우저를 입으면 버지간한 영하 한 15도, 20도 추위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눈이 오고 난 다음에 길이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제가 산에서도 특히 조심해서 도라지 이걸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을 타실 때 제가 안경을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는데, 산을 탈 때는 안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타다 보면 길이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나뭇가지나 이런 데 눈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력 같은 것 때문에 안경 끼는 것도 있지만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경 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산을 타실 때는 안경이나 아니면 이런 거 보조 장비를 차면 안 차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쪽 절벽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오늘 가보고 가면 이쪽 절벽을 제가 오늘 다 수색해 본 겁니다. 오늘 가서 이쪽 절벽의 산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산행 시간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봅니다. 며칠 만에 또 산에 왔으니까 몸도 아직 안 풀렸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또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오는 길에 빙판길도 많고 미끄럽지만은, 그러나 또 산에 가서 이렇게 좋은 맑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경치도 보고 또 운이 좋아서 대물 도라지, 특급 도라지를 한번 본다면 또 더욱더 좋겠죠. 자, 절벽은 자유다. 출발! 예, 이제 이 철조망 따라서 있는 눈 타고 한참 넘어서 하늘의 구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바람이 엄청 붑니다. 이제 절벽이 두 번째 능선을 올라오니까 절벽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저쪽이 제가 앞전 산행에 갔던 절벽이고, 오늘은 저 위에 쪽입니다. 아직 한참 가야 됩니다. 밑에서는 영하 한 2, 3도에서 출발했는데, 올라오니까 영하 지금 5도, 6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이렇게 조금 쉬거나 하실 때는, 왜냐면 나무 밑에 땅바닥에 놔뒀다가 이렇게 밑에 골창 쪽으로 미끄러져 버리면 연장 찾기도 힘들지만 저것도 주우러 저 밑에 골창까지 내려갔다 와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쉴 때는 배낭이나 연장 같은 안 미끄러지게 걸어두면 좋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저 아래서 파란색 색깔이 보이길래 뭔가 싶어서 와 보니까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이게, 송이산 지금 철조망 쪽에 물탱크를 설치했다는 거는, 날씨가 가물 때 인위적으로 물을 뿌려서, 송이가 날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일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해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송이능이는, 하늘과 바람과 햇빛과, 이런 것들이 자연이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관여한다고 해서 재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뭐 송이가 더 많이 나거나 안 나는 송이가 날것 같으면 벌써 재배 성공했겠죠. 그러나 성공이 안 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관여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생에서 자연에서의 버섯은 그 자연이 만드는 거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 물탱크 크기가 보니까 한 5톤까지는 안 돼도 한 3톤은 넘겠습니다. 저 아래서 여기까지 물 땡겨 올리려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야생 버섯들은 그에 그냥 하늘이나 자연이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이제 저도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절벽이 다와 갑니다. 조금 쉬었다가 올라가겠습니다. 예, 이제 한 시간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절벽도라지가 있는지 제가 신중하게 수색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절벽을 올라왔는데 환경과 분위기는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도라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눈이 아직 안 녹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절벽을 이동할 때도 상당히 조심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니까 바람이 오늘도 엄청나게 붑니다. 도라지는 아직 안 보이지만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 절벽 꼭대기 쪽에서 절벽과 이 그다음 능선이 만나는 지역에서 이리 오늘 보니까 여기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크진 않는데 어린 삭대가 그래도 하나 붙어 있네요. 일단 어린 도라지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일단 느낌과 기분은 좋습니다. 예, 아까 중급 도라지를 보고 패스하고 그 어미가 그 근처 어디 있나 싶어서 저쪽 절벽에 고루터기와 그 능선이 만나는 쪽을 난간이 만나는 쪽을 수색하면서 옆을 건너왔는데 아직까지 도라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늘 햇빛 나는 데는 녹았는데 이렇게 그늘진 데는 아직 눈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벽에서는 어린 거몇 개만 보이고 이제 두 번째 절벽으로 넘어왔습니다. 저기 보이면
중간중간 절벽 사이에 걸어트기가 참 좋은데 저쪽에 상당히 방향이나 분위기나 느낌이 좋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저 밑에서 올라와서 이 절벽에 지금 중간 그루터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저기 멋있는 소나무 분재도 있습니다. 이쪽 그 중간 그루터기가 제가 느낌이 좋다 했잖아요. 역시나 올라오니까 여기 어린 삽주도 있고 삽주 밑에 보니까 조개 도라지 삭대입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이래 중급들은 보이는데 큰 것들은 아직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패스하고 계속 도라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절벽에 오니까 도라지는 안 보이고 부처님 제단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처선이 곰백인데 얘들도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비 한 방울 안 올 때는 저렇게 똘마라 가서 몇 개월을 이슬만 먹고 견딥니다. 그러다가 또 비가 오면 활짝 피어나서 녹색으로 활짝 피었다가 비가 안 오면 가물면 다시 또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이제 제가 저쪽 절벽 사이 그루터기로 넘어가서 저쪽으로 또 대물 도라지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